안녕하십니까. 조경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 출근하셨습니까? 아마도 토요일이라고 관저에서 여유있게 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모들은 나왔을 것입니다. 잘 듣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똑똑히 보고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시민사회와 정당들, 전국에서 모여든 국민들이 여당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제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국민의 요구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뒤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건 다 잊자. 여러분들을 보니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제가 좀 욕을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 한 잔씩 드리겠다. 이게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한 말입니다. 엄숙한 워크숍을 축하 술잔치로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분이 좋았던지 어퍼컷 세레머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얼차례를 맞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던 날입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술을 돌리고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우리 젊은이 목숨값이 당신에게는 겨우 그 정도입니까? 그날 날린 당신의 어퍼컷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지켜보는 국민은 진짜 한 방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맥주를 따라주고 어퍼컷을 하자 좋다고 웃는 여당 국민은, 국민의힘 의원들, 귀하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침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자고요. 우리 혁신당은, 그리고 국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 주목할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고 더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대통령실 사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기자단을 모아놓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변사또 잔치하듯 잔치를 열었습니다. 불과 나흘 뒤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최혜병의 사망 전후를 살필 특검법이 다뤄질 판인데 말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 듣는 것입니까? 자, 이제 제가 대신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께 알리겠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를 겸허히 받으라!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계속 전화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것도
윤 대통령이 과거 개인적으로 쓰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두 번째를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 한동훈 씨처럼 얍삽하게 20자리 비밀번호 만들어 놓지 말고 비밀번호를 풀고 당신의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 세 번째, 22대 국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조만간 저희는 최혜병 특검법을 제출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을 금을오를 더 촘촘히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천라지망이라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성겨 보여도 모든 걸 잡습니다. 새로운 최혜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되어 차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올가매고 잡아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렇게 대통령실을 둘러쌌습니다. 민심의 포위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제가 한번 먼저 외치겠습니다. 뒷말만 따로 해주십시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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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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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병 특검법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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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버텨내고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끌고 가 있는 이재명 당대표님 여러분의 큰 함성으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고 250만 더불어민주당의 파견 일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해병대 내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입니다. 모든 권력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권력은 그래서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가족들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절대 공적 권한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남용하며 국민을 능멸하고 이 나라 미래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바로 우리 국민들이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진 때문에 해 바로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무대 가서 행진 안내를 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께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주인의 뜻이 이러하다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래서 대한민국 공화정 역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과반을, 그것도 압도적 과반을 주면서 여당을,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을 하거나 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국민들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아니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민초들의 나라,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여러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고 우리가 맡긴 권력을 결코 너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자유란 많이 가진 자, 힘이 센 자들의 폭력적 자유가 아니라 공정한 조건 속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유여야 합니다. 불량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자유, 고리 사채업자에게 간을 내주면서까지 고리를 주면서 돈을 빌릴 자유,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공평한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공화국입니다. 출발점이 동일한데 누군가는 벤츠를 타고 출발하고,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는 도보로, 누군가는 목발을 짚고 출발하는데 출발점이 동등하다고 그게 평등한 나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평등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이고,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평등 아니겠습니까?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연대의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여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입니다. 계층으로, 지역으로, 세대로, 남녀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대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 우리 주변과 함께 손잡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나누는 진정한 연대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맡긴 대리인들의 힘으로 제대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권력의 주체이자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바로 우리 자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따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손잡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옆에 서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로 손잡고 서로에게 격려 한번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이 장면을 함께 시청하고 계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맵시다.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험해질 험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탄탄대로로 개척하며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퇴행하는 역사를 바로잡고 잘못 가는 국정을 되돌리고 우리가 맡긴 모든 권력이,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우리의 세금이 특정 소수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적인 나라, 그런 나라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힘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권한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발맞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왔느냐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아무리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도 국회는 입법을 하지 못합니다. 삼권 분립의 나라 맞습니까? 대통령은 행정을 책임지고 국회는 입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능과 존재를 부정합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특검을 거부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에는 힘듭니다. 이제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우리가 대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이 행사를 위해서 5시간씩, 6시간씩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전국에서 와주신 우리 지지자, 당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저들의 저 역주와 퇴행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 모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 여러분의 그 헌신에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다음 퍼포먼스를 위해서 앞에 가서 많은 분들께 한번 인사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 네, 인사드리는 동안에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우리 해병대원분들 네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울러 지상로, 네, 청년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